건조할 때 보습력도 굉장히 좋아서 촉촉해져서 이걸 제일 먼저 바릅니다. 이게 보시면 안에 이런 알갱이 같은 게 있어요. 노즐을 이렇게 터트려주시면 네. 촉촉하게 발라주면 광채가 나는 느낌이 들어요. 에센스 같은 경우 금방 마르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근데 이거는 건조하지 않고 수분만 남아서 오랫동안 촉촉함이 유지돼서 좋은 것 같아요. 로션을 한꺼번에 많이 바르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발라주는 게 오히려 수분을 지키는 데 더 좋다고 하시더라고요. 아이크림. 아이크림은 꼭 네 번째 손가락 약간 남은 것 위에다. 선크림을 꼭 바르고 다녀서요. 요즘에 약간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 유행하잖아요.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건데요.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피부톤이 밝아 보이게 하는 거여서 많이 안 바르셔도 돼요. 겉으로 보기엔 뽀송뽀송해 보이는데 굉장히 촉촉했거든요. 이게 약간 은은한 펄감이 있어요. 동그란 이마나 코, 턱 뭔가 조금 더 입체감을 주고 싶은 곳에 더 덧바르시면 됩니다. 꼭 그려주시면 끝! 예뻐져라 패션엔